안녕하세요. 쯔쯔는 오락실입니다. 흡혈 좀비 두 번째 이야기편 다들 보셨죠? 부활한 시온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고스트 헌터도 업데이트가 되어서 추파카브라와 부활한 시온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냥 시온이었습니다. 부활한 시온이 한 번에 나올 리는 없죠? 이 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없어! 음악 소리가 좀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까꿍! 추파카브라는 C급 고스트여가지고 엄청 빨리 잡혔어요. 이 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없어! 부활한 시온은 현우의 고스트 탐지기 찬스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없어! 이젠 원래의 힘을 되찾을 차례! 나는 부활한 시온!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오라를 뿜어 추파카브라를 무한 복제하기! 필살기는요? 사람들을 추파카브라로 만들어버릴 수 있지! 왜? 너도 만들어줄까? 난 동물의 피를 노리는 흡혈 좀비 추파카브라!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날카로운 이빨과 큰 날개로 목표한 타깃을 놓치지 않는 것! 필살기는요? 꼬리에 달린 독침으로 순식간에 공격! 슬렌더맨과 적목기의 합체 귀신 적슬렌더.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던 슬렌더맨이 공격 시에 내 뒤에서 캬악 나오지. 필살기는요? 반짝반짝 눈이 부시나. 이건 바로 나의 초강력 플래시라이트.